이제 그 확언도 이제 강조하셨잖아요. 이제 확언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책들 쭉 보면은 이걸 뭐 현재형으로 해야 된다, 뭐 중요해요. 과거형에 뭐 되게 중요해요. 말이 많잖아요. 완료형 아니야, 무조건 네, 현재. 그럼 한번 그런 예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예를 같아요. 들어서 네. 이러죠. 나는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재산을 모을 것이다. 뭐, will이라는 거는 미래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어느 부분에다 던져놔버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 순간에 이룰 수도 있거든요. 더 빨리 던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돈이 많거나 그러면은 더 많이 사회에다 베풀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미래에다 던져놔요? 근데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부유해요. 증거 찾아봐요. 왜냐면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시계 차고 있잖아요. 소니 이거 마이크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스튜디오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물질로 많이 있는 거, 그거 불에다가 저기, 우리가 저게 지진 나면 다 없어지는 건 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이짝은 그냥 화재 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쵸. 그 진짜의 부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부자다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부자의 증거가 나타나요. 나는 그래도 집이 있지. 비를 피할 수 있으면 부자 아닌가요? 아, 그치, 집이 있는 거니까, 뭐. 아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몇 집에서 그쵸. 살아도 그런 걸 비교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부유한 그쵸, 나라거든요. 부연 나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습관. 남하고 비교해요. 남이 몇 평수가 높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안 하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니까 질투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질투라는 확언은요, 굉장히 안 좋은 확언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의 긍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될수 있어라는 그거 할때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부자를 질투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부유해지고 싶어. 그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자기 결정권이라서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 여행 못 가.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라고 부처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연을 했는데 이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제주도에서 굴농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월 2천, 3천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로. 그래서 막 밤마다 인스타 하시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런데 이제 강연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줌 강연을 오셨어요. 근데 아니 이게 잘 되는데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저는 이제 이렇게 귤 농사를 지어서 인스타도 하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10만 원짜리 백은 살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00만 원짜리 백은 못 사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어렸을 때 꿈이 그렇게 갖고 싶다 그러면 가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아까 확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의식이 높으신 분들 전부 다 뭐냐면 할수 있다라는 확언밖에 없어요. 난할수 있어. 그리고 또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남의 돕고 나누고 이런 의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나만 이렇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확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럴 거야. I can, he can, she can, 그다음 we ca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면 이건복 선생님도 부자가 되고 이건복 선생님의 여자친구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도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사는 게 이제 확언인데 만약에 이걸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기적인 어떤 확언이 있잖아요. 그건 약간 좀 더디게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평화롭다. 뭐 이렇게 나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난 오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한다. 나는 오늘 하루 설렌다. 뭐 이런 식으로 확언을 할때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한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어. 그 책에 확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책을 제가 또 가져왔나? 아니, 그제 그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글이라는 건 어떤 글일까요? 자기 성찰하는 거. 자기 성찰하는 그래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지 아세요? 아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분은 아까 제가 말했죠. 불타거나 그 지진 났을 때싹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물질 어떤 성공의 단계가 오면 끌어당기는 법칙을 알아서 그냥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짐에 내가 오버웰럼드. 그렇죠. 이게 무게가 어떻게 돼요? 눌리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그렇죠. 이걸 나눠줘야 돼요.
그럼 그거 나눠주는 방법이 뭐예요? 글을 써서 그 방법을 나눠주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거 플러스 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왜냐면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많죠. 왜 네. 대부분 그래. 왜냐하면 물질로 뛰어왔는데 이게 저 다가 아니거든요. 그쵸, 예. 어떻게 보면은 영혼이나 정신이 더 그쵸, 위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자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유는요. 네. 이거를 안 하면요.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 물질을 다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수명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게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거나 네. 그 다음에 책을 내거나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하거나 팟캐스트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야 돼요. 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럼 그 글에 좀 구체적인 예시는 혹시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글의 예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 글을 쓰는 방법인데 이제 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아무 페이지 A4 용지를 펴요. 네. A4 용지 한 세 장을 펴서요. 네. 아무 떠올리는 생각을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공한 사람들은 일기 안 쓰는 사람 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기라는 건 뭐예요?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화났던 사람, 직원들 네. 막 하는 사람 막 욕도 쓰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프리라이팅이라고 네. 하는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A4 용지 세 장에다가 그냥 아침부터 막 적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일주일 습관 이걸 읽고 나서 이제 막 감명 받아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세 장 쓰려면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한 줄. 오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 줄만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낙서를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작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 줄만 쓰자. 이 카페에다가 무조건 세 줄만 쓰자. 요거를 디폴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으로. 만약에 습관이 너무 막 처음부터 막 세 장이라면 제가 했겠어요. 뭘 글 쓰는 방법도 모르고 지금 책을 읽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막 더 많이 쓰라고 그러면 대부분 못 써요. 그래서 일단은 빈 공간에다가 아무거나 좋아요. 다 적어요. 근데 맨 끝 마무리는 감사로 합니다. 마무리에다 반드시. 왜냐하면 여기에 부정적인 걸로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쓰기에다가 그런 겁니다. 작은 저거라서. 네. 그 말씀하신 것 좀 들어보면은 이제 삶을 바꾸는 어떤 뭐 첫 번째랄까 가장 이제 쉬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독서인 것 같고 네. 독서가 결국에는 이제 배움인 거잖아요. 네. 이런 배움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삶에 작용해서 삶을 바꿔 가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라 할까요? 아,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 네. 아까 이게 끌어당김이라는 건 주변의 에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3시에 일어나니까 주변에 3시에 있는 사람도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레이더에 잡힌 건 어떻게 제가 그때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결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 네. 내가 생각이 들어가서 그 생각이 1초 안에 네. 바뀌어버리면 네. 그 바뀐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건 되게 유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럼 네. 재테크에 관한 세미나를 듣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뭔가 경매라는 단어를 네. 레이더에 잡혀가지고 네. 그 잠재의식에 경매가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에 뭔가 이거 경매와 관련된 어떤 재테크에 관심이 생긴 다음에는 네. 그것과 맞닥뜨려가지고 네. 그 공매를 안 하더라도 그거와 같은 부동산에서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상가를 산다든지. 그렇죠. 그것이 배움인 거죠. 꼭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끌어당김이라고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트랙을 바꾸면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 목적지는 자기가 그 설정한 그 목적 있잖아요. 목표 얼마 벌겠다는 그거에 네. 가 있어요. 그것이 경매가 됐든 부동산이 네. 됐든 땅이 됐든 토지가 됐든 뭐 주식이 됐든 아니면 작가로 해서 인쇄가 네. 됐든 강연비가 됐든 네. 어떻게 되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네. 그 내가 원하던 그 결과치는 네.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오죠. 아까 그래서 학원을 그 씨앗이에요. 100만 년 전에 된다. 그 씨앗을 네. 아예 안 심는 사람하고 될 거야 라고 하는 씨앗을 심은 사람은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이 아프냐면요. 이렇게 네. 이런 질병이냐면 이 미래의 꿈이 없어요. 이것이 나를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프 베조스나 이런 그 스티븐 코비 박사도 얘기하는 네. 게 뭐냐면요.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네. 내가 나한테 할 그 말들 있잖아요. 네. 그 꿈들 그걸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80살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민규 교수님 실행률 달비다 끌린 네. 사람 1% 다르다 네. 그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역산 스케줄링을 하라고 그래요. 80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 건강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풍요롭고 그 다음 자식 손자 다 잘 됐을 때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뛰게 된 이유도
80세, 90세까지 팔팔팔 날라면 지금부터 뛰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맨날 뛰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뛰자. 뭘 떠나서. 그래서 거기 플랜 B를 갖다가 배수진을 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만약에 추우면은 주차장을 뛰고, 그 다음 헬스클럽에서 뛰고, 헬스클럽이 이제 뭐 문이 새벽에 안 열면 한강에서 뛰고, 이런 어떤 예외 상황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담임 맡을 때 애들 그분이요. 예외는 없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그 예외는 없다라는 게 왜냐면 인생은 예외였잖아요. 생로병사 사람 예외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의 고뇌에서 예외가 없어요. 결국엔 그렇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아까 의미를 찾아서 행복하게 매 순간을 사느냐 그거는 요 습관, 8가지 습관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새벽 3시가 다른 시간대가 좋은 게 그때 예외가 없거든요. 예외가 없죠. 예, 뭐 누가 만나자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온 모든 전 세계 CEO가 그 얘기를 해요. 예외가 없어.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한테 맞아요. 전화로. 그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약간 신하고 만나는 경지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왜? 누구와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전화요. 오늘 왜 안 와요? 너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의식은 이제 탁 사념이 들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공 습관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에는? 이 미라클스라는 8가지 습관을 제시해 주셨고, 이 8가지를 하시면은 이제 누구든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핵심, 이 성공 핵심. 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교육학을 좀 제가 이제 또 그런 걸 전공했잖아요.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Learned Disabilities라고 해서 학습된 무기력 개념은 우리가 새해 1월 1일에 습관을 세워요. 근데 우리 저기 헬스클럽 우리 그 회원님도 계시지만 아니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 미라클 모닝한 대표님도 계시지만 1월 1일하고 그 2주 동안 중순까지만 제일 바쁘대요. 그래서 산행가자니까 못 간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그때 세우냐? 1이라는 숫자는 수비학에서 얘기하는 시작을 뜻해요. 0에서 1이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되면 막 짐 다 정리하고 막 하면서 1월 1일에 이제 해를 보고 이제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피곤해.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월 2일은 다 흐지부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습관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10kg 빼기. 지금 먹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다른 사람이 빼라고 하고 자꾸만 나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TV 키니까 막 연예인들이 김태희가 막 45kg고 근데 걔도 막 헬스클럽 가서 저는 앞으로 나왔으니까 더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학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에서 나는 그게 안 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자꾸만 심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10kg가 어떻게 금방 빠져요? 10kg를 위해서는 아까 육상 스케줄링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 달에 2kg씩 5개월을 뺀다. 이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막 너무 큰 목표를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여기서 하라는 거 뭐 뭔가 쓰고 정말 하고 싶으면 자기 전에 뭔가 이렇게 쓰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나 이번 연대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책 볼 거야, 뭐 100권 읽을 거야. 아무렇게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할 거야 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생각은 해놨어요. 근데 그 1월 1일 되면 되게 피곤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작심한 것들이 그 다음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1월 1일은 무조건 다 작심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1월 1일날 1초만 그 다음날 1초만 일어났을 때 성공이라고 치자. 자리에 일어나서 점프 한번 하고 아 즐거워 하면서 이걸 1초라고 성공이라고 쳐야 해서 그 성공 의식을 계속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습된 무기력감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 너는 야 저능아야 너는 열등아야 이런 말을 들었었던 거를 계속 내가 나한테 깨줘야 돼요. 나 오늘 성공했네? 나 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좀 이제 제가 여기서 커뮤니티의 힘을 얘기했지만 좀 같이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성공할 그러니까 이렇게 확언하는 거죠. 나는 I succeed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든 난 성공해.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성공한다. 성공 살아있으면 성공 아닌가요? 그렇죠. 숨쉬고 있으면 성공 아닌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1초 숨 안 쉬면 들숨 다음에 날숨 안 나가면은 이 세상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10kg 뺀 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되어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슨 백만장자 뭐 100억이 있, 뭐 10억이 있어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의 디폴트는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죠, 솔직히. 그쵸, 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운이 네. 감사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왜 운으로 다 돌리냐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10원이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빵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 습관 이런 걸 관찰하잖아요. 근데 정말 관공서를 가거나 어떤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보면은요, 식당을 가면은 정말로 이런 의식 있는 집자에 막 교수가 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쓰더라고. 1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5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세무서에 가가지고 어떤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분이 약간 세무에 대해서 뭔가 이제 따지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여성 거기 그 직원한테 막 계속 어떤 그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 여성 네. 그 직원이 문제가 아닌데 그 모든 그런 어떤 불평을 그분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차이다. 이분들은 이렇게 의식이 높아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게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이 습관이 문제구나. 이 사람들 계속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분은 계속 싸우려고 해서 뭔가 책임을 자기의 책임을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막 계속 막 이러고 있구나. 이것에서 이제 제가 차이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성공학을 연구하고 저도 거의 책을 만 권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연구하고 이제 하는데 전부 다 거기 강조하는 게 뭐냐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돈을 벌려면 아까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모두 다 감사하면 돼요. 그럼 빨라요. 왜? 감사라는 에너지는 되게 높은 주파수거든요. 그럼 이 높은 주파수면요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은 이 사람 감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감사의 상태에 있으면요 그 빨리 와요. 네. 네. 아 너무 재밌는데. 네. 저는 너무 사실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네. 예,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 다 담길까 이게 이런 약간 이 느낌과 이런 전달력이 다 담길까 이게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태어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읽기 이건복 선생님의 채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전해 주시려는 이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성장을 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공이라는 건 공이에요. 공. 공이라는 건 뭐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더 텅 비어 있다는 거를 공의 상태를 우주의 그런 어떤 텅 빈 공간을 체험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근데 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행복하고 나누는 이런 삶을 스스로 실천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런 성장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실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책을 읽고 아침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성장에서 자아실현에 대한 최고 단계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책이에요. 책.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복 선생님은 렉스 리딩이나 아니면 뭐 일초 습관이나 이런 책을 사셔서 그냥 아무 페이지나 딱 펴가지고 거기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를 오늘의 메시지를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엔 다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서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근데 너무 막 크게 처음부터 막 책을 뭐 하루에 한 권 읽을 거야 이런 분들은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성공이 계속 쌓여가지고 이것이 성장해서 이때 단계가 되면 뭐 안 해도 알아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잠재의식에서 자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생각하면 1초만 그 자리에서 탁 바꾸는 거죠. 의식을. 그래서 1초를 기억하시고 만약 1초가 안 된다 그러면 습관인데 기적은 1초인데 이 생각의 1초 습관인데 안 되면 그냥 일어날 때 감사. 그냥 감사라는 말 한 번만 하셔도 삶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읽기 채널을 저도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